예,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서는 문제 포인트가 뭐냐면, 변수 이치. n, 자연수 n에 대하여 n차 방식. pnx. 변수 이치를 잘 보란 말이야, 우리 친구들. n1이면 그대로 1 집어 넣으세요. 2면 2 집어 넣고, 오케이? 이제 이 pn에 관한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 항등식이면 뭐 구하는 거라고? 계수 구하는 거, 오케이? 전개에서 내림차수 정리해서 계수 규격법 또는 수치대입법을 알아보고 있었지. 그렇지? 여기서는 수치대입법이 좀 편하게 했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적어볼게. n은 자연수래. 자연수. 1, 2, 3, 4, 5. 이런 수인가 봐. 그렇지? 그때 n이 1면 1이면 1차 다항식. 2면 n이 2면 2차 다항식. 3이면 3차 다항식이네. 왜? x에 관해서. 보자. pnx는 x-1, x-2, x-3, 땡땡땡, x-n이야.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때 우리는 이놈의 식을 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p1x, p2x, p3x의 정체를 알아야 되겠다. n자리 1이 들어가잖아. p1x. 하나부터 할까? 하나씩. p1x부터 p1x. 그러면 n이 1이잖아. 그렇지. n이 1. 1. 그럼 1차네, 1차. n이 2야. 그렇지? 그럼 x-1. 1차니까 하나로 끝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p2x. p2x. 변수일치 봐. 그럼 n의 자리에 2가 들어가는 2. n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 2. 그럼 2차식이지. 그럼 차례로 x-1, x-2로 끝나는 거지. 그래, 안 돼. x-1, x-2. 이렇게 고치는 게 포인트였어. 변수일치 잘 보란 말이야. 그 다음 p3. p3. n의 자리에 얼마? 3을 넣는 거지. 그럼 3에서 끝나는 거지. 3차니까 하나, 둘씩 있었어. x를 세 번 곱해야지. 그렇지. x-1, x-2, x-3. p1은 x-1이라는 다항식. p2x는 x-1과 x-2의 곱의 다항식. p3x는 3까지. x-1, x-2, x-3 곱의 다항식이 되는 거야.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됐나요? 그럼 보겠습니다. 2x의 3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 스몰 a, 그 다음에 스몰 b, p1은 우리 친구들 x-1. 그렇지? 그 다음에 스몰 c, p2는 우리 친구들 x-1, x-2.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좀 알려줄게, 스몰 d. 이것은 p3니까, 우리 친구들. 이거죠? x-1, x-2, x-3. 됐나? 됐어요? 예,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계수 구하기인데, 전개하기가 좀 까다로운 것이 뭐? 수치 대입법. 그렇지? 그럼 뭐 대입할까, 우리 친구들? 먼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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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인 게 있지? 그럼 x나 2를 대입하기 편하겠다. 2를 대입해. 그러면 2 빼기 3 더하기 이게 얼마야? 0이죠. 0은 a가 되겠는데 사라지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a는요? 구했어요. a는요? a 저렇게? a는요? 두 번째. 오케이. 이제 b, c, d가 남았는데 뭐가 있지? x, y, x, y 있죠. 여기 x, y 있고. 그럼 x랑 2 대입하면 되지? x랑 2 대입하면. 오케이. 2의 3승은 8. 8이 16. 16. 2, 4, 4, 3, 12. 더하기 1. 그러면 자변 얼마 나오지? 4에다가 5가 나오네. 자변 5. 5는 그렇지, 친구들. 됐나? 2 넣으면 b만 남네. 여기는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b는 5가 되겠어. b는 5. 됐나, 우리 친구들? b는 5. 그 다음에 c 구하자. 그럼 3을 대입하면 되겠지, 우리 친구들. 그 다음 d가 사라졌잖아. 3을 대입하자. 그래서 다음 수치 대입법. 그럼 3의 3승은 그렇지, 27. 54. 2배니까 339 마이너스 27 플러스 이니까 27 더하기 이니까 28. 28은 3을 하면 그렇지. 여기 0이고 3 나면 2, 5, 10. 3 넣으면 2 되고 3 넣으면 1이니까 20. 더하기 20 여기 0이 되죠. 그래서 2 안 하면 10. 18은 20이니까 C는 9가 되겠다. C는 9가 돼. C는 9.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뭐니, 우리 친구들? 뭐 아무 숫자 대입하면 되죠. 미지수가 하나니까.
뭐 대입할까? 0 대입할 거 친구들? 0. 네, 가장 작은 0 대입하면 x가 0 대입하자 1이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5. 0 대입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구 18. 0 대입하면 친구들 2 마이너스 6D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러면 6D는 얘가 13이고 얘가 12니까 D는 2가 되겠다. D는 2 됐습니까? 근데 A, B, C, D 네 수의 합이네 우리 친구들. 0 더하기 5, 5죠? 5 더하기 9는 14, 14에다가 2를 더하니까 16이 되겠다. 됐습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우리 친구들. 이걸 해석하는 거 P1 그럼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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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이 1이잖아. 1에서 끝나. x 마이너스 1. p2, 2, 2, 2, 2. 2에서 끝나. x 마이너스 n이 2니까, 2니까. 그다음 p3는, 그렇지. 3, 3, 3, 3에서 끝나는 거지. 3차니까. 3번 곱해야 될 거 아니야. 됐나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전개가 까다로울 때는 수치 대입법을 통해서 개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예.